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지난번에 아카라 스마트 도어락 K100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단순한 도어락이 아닌 IoT 제품과의 연동이 가능해짐을 강조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활용 예로 스마트 도어락이 스마트 스위치를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방 스위치는 IoT 스위치가 아닌 일반 2구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방 등을 켜놓고 외출을 하려다가 다시 들어와서 불을 끄고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센서 등이 있긴 하지만 어두울 때 집에 와서 주방이나 거실까지 와서 전등을 켜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제 주방 스위치를 아카라 스마트 스위치로 변경을 했는데요. 스마트 도어락과 함께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이런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락이 아니어도 다른 센서를 사용하거나 하면 가능한 방법들이 있지만 스마트 도어락이 있으면 더 간단하고 확실하게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먼저 스마트 도어락은 안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 것과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주방 등 두 개를 모두 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주방의 식탁 등만 켜지도록 하여 어두운 집을 자동으로 밝혀줄 수 있습니다. 밝을 때는 켜질 필요가 없으니까 조건으로 몇 시 이후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 설정까지 추가하면 밤에 들어올 때만 자동으로 켜지게 하여 완벽한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락과 스마트 스위치가 만나면 이렇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카라 제품들은 구글 홈과 시리 홈킷도 지원을 하니까 음성으로도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Hey Siri, turn on the kitchen switch. 케이블 주방 등 켜줘. 케이블 주방 등 꺼줘. 네, 오늘은 간단하게 스마트 도어락과 스마트 스위치가 만나면 얼마나 편리해지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따뜻한 조명이 켜지는 집, 문을 닫고 나가면 집안의 조명이 자동으로 다 꺼지는 편리한 집을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IoT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카라 제품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